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상승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 관망세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뚜렷한 강한 주도주 없이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좀 순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여서 오늘 좀 강하게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폭염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 될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라든가 빙과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항공주도 그 힘을 받아서 주가의 힘을 받아줄 수 있을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매크로 전략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전의 시장, 그리고 2주 전의 시장, 3주 전의 시장, 4주 전의 시장 모두 좀 각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업종을 보면 특히나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리튬주,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리튬 테마가 6%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2차전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꽤 오래 쉬어갔는데 오늘 많은 분야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테마 자체가 4%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지난달 그리고 지난주까지 꽤나 강했던 업종은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선주는 2.8%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강관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무려 2% 이상의 하락세, 그리고 간밤에 애플의 WWDC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조금 출회되고 있는 모습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목들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하이드로리튬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0분 전쯤에 드디어 상한가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EV 첨단 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 13%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리튬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반면에 실적 좋고 지난주까지 긍정적인 이야기, 장밋빛점만 계속해서 나왔던 이 대원전선, BH와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 측에서 WWDC를 하고 난 이후에 BH와 같은 부품주들이 더 강력하게 상승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무색하게도 오늘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12% 이상의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걸까요? 많은 증권사 측에서 이번 주 전략을 내놓았는데 NH투자증권 측에서는 생각보다 FOMC 영향은 없을 것이고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 머물 것이다라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결국엔 반도체를 주목을 해야 된다. 간밤에 엔비디아 액면 분할이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앞으로 3주 안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 증시와 뉴욕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금리 인하 내러티브는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 이벤트 전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르다가 이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장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WWDC가 바로 그 예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의 수급 자체는 목요일 전까지의 수급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현재 전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 리튬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터배터리 유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4주 후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크게 길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삼성증권 측에서는 리스크 모드에 대비하라라는 주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선 여전히 한국 증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증권사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 중 하나였는데요. 일단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좋기 때문입니다. 신흥의 선행지표의 수출이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수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안 좋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치 6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지표가 잘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 시장의 낙수 효과 기대 산업이 많다라는 것도 주 이유였는데요. 여기에도 반도체가 속합니다. 미국 내에서 AI 시장이 개화가 되면은 결국은 HBM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전략들을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 D램 쪽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D램 쪽의 HBM 쪽 관세청 쪽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함께 차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신고가 흐름을 경신했습니다. 많은 언론사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서 이 액면 분할 효과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중한 때에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삼성증권 측에서는 결국에는 낸드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지만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낸드 쪽에서 잘 나오게 되면은 전체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할까, SK하이닉스를 사야 할까인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숫자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던 SK하이닉스가 아마 실적으로 결국에는 반영이 되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현재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더 싸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HBM의 3대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 PBR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PBR이 현재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더 싼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저렴한 삼성전자를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전략들 내놓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만 원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어제는 평년보다 일주일 빨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 밤에 더 뜨거운 날씨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뜨거워지니까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증시를 뜨겁게 달궈줄지, 폭염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관심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미 시장에서 움직인 뭐 빙과 관련주도 있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있는데 이 여행 관련주, 항공주가 이제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방학 시즌이 들어오게 되면 여객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는데요. 연례상 5월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6월, 7월, 8월, 9월까지 여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관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항공주 5월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항공주가 1분기에 진짜 역대급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주춤했는데요. 이 대한
대한항공은 매출액 19.6% 전년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진에어 역시나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주항공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1분기 기대감을 가득 가진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해외여행 수요가 좀 큰 폭으로 거의 완전히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회복이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될 상황이었고 엔저형 상황 때문에 일본 노선이 호조를 입게 되면서 1분기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이 5월은 좀 시장상, 주가상으로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는 아무래도 항공기 리스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유가가 고유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연료비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그 우려감으로 가득 작용을 하면서 5월 주가가 정말 주춤했습니다. 지난해 52주 최고가와 5월 증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한항공은 16%, 진에어는 24%, TA항공은 23%대의 이 차이를 좀 보였습니다.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5월 주가 언제 좀 다시 회복을 해줄까? 6월, 7월, 8월은 기대해도 될까 하는 이 포인트에서 더운 날씨가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힘을 더해주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여객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화물수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하계 성수기 시즌이 시작이 되면 이 승객수가 크게 늘어날 텐데요. 지금 항공업계 대표 성수기를 7월 말과 8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더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보다 더 빨리 여행계 성수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TA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노선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연합을 해서 지금 4개의 노선을 확대시킨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7월 파리 올림픽도 좀 성수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에게는 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물 국제 물량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화물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09년 이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화물 물량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화물이 오고 가는 상황, 뭐 반도체 수출이 늘고 있다 그 부분을 보고 있고 지금 뭐 경제 상황이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 항공기의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홍해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해상운임이 좀 비싸지고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항공 운송으로 전환된 수요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객도 화물도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주가를 견인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또 유의미한 움직임이 대한항공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대한항공에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기관이 최근에 수익성이 높은 업계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기관이 강력한 순매수를 보인다는 것은 대한항공을 필두로 이 항공업 자체에 대한 수익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순매수량을 확인을 해보면 142억 원가량이 됐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한 달간 순매수 규모가 131억 원인데에 비하면 이렇게 상당한 양의 순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기관의 순매수세 덕분에 대한항공 주가도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가 항공주 전반적인 힘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도 힘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화물수도 늘어나고 있고 여객의 호조까지 더해진다면 영업이익,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지금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고 있고 지금 항공 화물 운임 역시나 직전 대비 40원가량 상승을 하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름 성수기도 맞이하고 국제유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제 진짜 호재를 맞지 않을까, 성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솔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